10년에 모든 대학이 다 망한다. 그 각오로 바꿔야 됩니다. 대학에서 이러고 있다고요? MIT에 수업을 한 적이 있었고요. MIT 네, 학생들에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쉽게 그러나 인사이트 있게 인더스트리의 장인이 알려드립니다. 웰컴 투 인더스트리 장!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MIT, 밀라노 공대 이런 곳에서 배워간 K-교육 혁신, 이 때문에 믿으시겠습니까? 교육계의 거의 BTS 같은 그런 반항하죠. 그러니까 교육계를 거의 뒤집어 놓으셨다. 그럴 만한 대학 교육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를 본인의 홈타운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이게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여기가 연구실처럼 안 보이고 장난감 창고로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아 여기가 AI와 네. 데이터 교육을 재미있게 하는 곳입니다. 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이게 너무 키즈 카페 같기 때문에 저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 청년경찰 보셨나요? 청년경찰 첫 부분을 보면은 경찰대에 아마 2학년인가 3학년 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경찰대에서 이제 앞으로 평생 경찰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떡하냐 막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 위기에 처했는데 학생들이 꼭 졸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네. 진심으로요. 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학생들이 실제 경찰이 겪는 이런 일들을 우연찮은 기회에 경찰이 직접 겪는 일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경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론으로만 배웠던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뭐 범인을 뭔가 잡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경찰의 의미를 네. 알게 된 거군요. 맞아요. 이 실제로 가장 좋은 교육은요,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의미를 찾아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근데 모든 학생이 다 현장에 가서 그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제가 또 인더스트리장. 그렇죠. 네. 인더스트리장. 학생들이 공장에 갈 수 있으면 공장을 가져오면 됩니다. 공장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렇죠. 어디로요? 어떻게 가지고 오냐? 네. 레고로. 레고로? 네, 레고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여기 보시는 레고인 것도 거예요? 그 레고 로봇으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자동화된 공장을 레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진짜 공장처럼 이렇게 네. 물건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이걸 그대로 모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어처처럼 공장을 가져오신 거네요? 네. 작게? 청년 그렇죠? 경찰이 아니라 네. 청년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네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4인, 뭐 한 5인 1조가 돼가지고 우리는 공장의 매니저다. 이제 공장을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논의를 해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면 센서 위치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뭐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속도가 너무 뭐 느린 것 같다. 그 공장에서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과제를 내는 거죠. 데이터 시대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이야기해라. 아, 네. 그때부터 이제 네.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전에 배웠던 과목들에서는 그러니까 네. 문제지 그 데이터까지 주고 그걸 가공해라 네. 답을 내라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아예 전제부터 만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네. 그래서 말하는 게 그 남이 만든 문제잖아요. 네. 그런 남이 만든 문제를 잘 푸는 게 결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실력 있는 학생들은 네. 일단은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네. 나는 이걸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그때부터 이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고요.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이제 그다음 과제예요. 여기서 이게 레고를 쓴 이유가 나오는 거죠. 레고는 일단 쉽게 다시 해체시켜서 다시 또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네. 어머 이게 네. 제 밑에 있네요. 네. 레고를 부서뜨려서 다시 만들고 네. 다시 합체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돌아가서 이게 돌아가 있어. 돌아갔어요. 왜 그래서 이제 레고를 바탕으로 새로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을 해보면은
과거와 새로 개선된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 보고 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더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네. 알고리즘 이 분량이 막 걸러지잖아요. 네. 분량들이 진동이 많아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좋은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 데이터와 AI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지만 네. 기존에 있는 방법론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 네. 교과서에 있는 것만 네, 적용한다고 그렇죠. 되는 게 아니다. 네,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네. AI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학생들이 이 방법론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방법론을 쓰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망치를 가진 사람한테는 세상에 다 목만 보인다. 그런 네네. 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꼭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기보다 이걸 문제 해결에 껴맞추려고 해요. 그거에 맞는 네. 데이터만 또 수집하려고 하고. 그렇죠. 맞아요.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또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 자신 또 보완해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분량을 검출을 하는데 실제 진짜 움직이는 물건을 카메라를 찍고 검출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뭐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야 된다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창의적인 학생들은 그러면 이게 주위의 빛에 따라서 많이 바뀌네? 그러면은 요 부분만 빛을 딱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냥. 그래서 그 주에 그냥 그 물리적으로 암막처럼 만들어줘요. 거기에만 사진을 딱 찍으면은 사진이 선명하게 딱 찍히거든요. 그게 뭐 문제 중심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쵸. 뭐 그냥 AI만 네. 써서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네.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은 내 공장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를 다 설명하고 하나의 파티처럼 네. 학생들이 다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 상도 주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음식은 레고는 아니죠. 음식은 당연히 레고는 아니죠. 네. 실제로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겪은 다음에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반응이 네. 처음에는 좋진 않았어요. 이게요. 왜요? 네. 뭐 잘 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 EBS 강의 듣듯이 네. 딱 강의 듣고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시험 풀이 네. 거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네.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수업들은 교수자 위주로 만든 거예요, 보통. 그럼 통계면 통계, 그다음 네. 확률이면 확률, 또 미적분이 미적분, 따로따로 다 다뤄놨잖아요. 네. 뭐 미적분, 통계,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각자의 교수님한테 각자, 배우죠. 각자, 그렇죠. 미적분 가르치는 네. 교수님은 나는 미적분 가르치는데 미적분 수업에서는 뭐 확률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이거는 내 수업 아니야. 그런 교수님이 네. 있으셨어요. 어떻게. 네. 자, 그렇죠. 근데 실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네. 이게 미적분 문제인지 아니면은 통계 문제인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그런 하나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함께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익숙하진 않아요. 네. 네, 익숙하진 않고 그리고 조별로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각자 그 인터넷에서 막 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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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과제 맞아요. 조별 예, 과제가 조별 과제. 제일 예, 싫거든요. 예, 대학생들 조별 과제. 예. 네. 네.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불만을 하는 거예요. 네, 조별 과제 나만 한다. 네. 혹시 네. 그때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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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았어요. 이게 네. 뭐냐? 네 과목의 분량의 양을 커버합니다. 그럼 더 싫어할 텐데요, 학생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학생들이 네. 이걸 해보면은 이제는 진짜 네 명에서 나눠서 안 하면은 폭망하는 거예요. 네, 네. 폭망도 폭망이고 그냥 네. 완전 멘붕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진짜 학생들 불만에다가 수업 듣고 난 다음 평점이 내는 것이 그냥 완전 바닥을 쳤어요. 이거는요. 혹시 몇 점까지? 네. 아, 그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이게 아, 그래요? 3점 밑으로 3.0 미만이면은 그 나가란 거의 말이죠. 그냥 나가란 네. 말이에요? 네. 그때 학생들이 좀 미우셨나요? 저는 학생 안 미워해요. 학생들이 미워했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플들이 다 달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거를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좋아졌어요. 왜요? 갑자기 똑같이 하셨는데? 졸업생들의 피드백이 좋게 나왔어요.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왜 이 수업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배들이 와서 피드백을 주니까는 네. 뭐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네. 네네.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좀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이나 기업들이나.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대기업들. 네. 어디죠? 예. 네. 뭐 LG. 예. SK. LG, SK에서 배워가. 이 새로운 디지털 교육을 저희가 같이 커리큘럼도 만들고 함께 또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이거를 배워간 케이스 없나요? 대학에서는 MIT의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이라는 수업에서 한 2주 정도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네. 거기 가서 MIT 네, 학생들에게? 직접 가서,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는 이 수업을 바탕으로 네. 실제로 또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 네, 저는 옛날에 대통령을 한번 했었고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MIT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갖고 온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수업적으로 네. 만드시고 요즘에 네. 다 모든 K 붙여야 네. 되는데 K 교육 혁신입니다. 네. 네. 아, 한 가지 좀 아쉬운 건요. 이게 교육자를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요즘은요. 근데 계속 매 학기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새로운 시도를 잘 못하게 만들어요. 네. 진정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네. 당장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 평가를 해줘야 된다. 단기 목표를 위해서는 혁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단기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네. 10년 후에 모든 대학이 다 망한다 생각하고 그 각오로 바꿔야 됩니다. 먼 후에 장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사이에서는 믿고 네. 계속 서포트하는 것이 좋다. 아, 그럼 인더스 시장이 되게 훌륭하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그럼 할 수 있으셨던 이유가 되게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시고요. 굉장히 또 인자하시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 땡땡 교수님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냥 오랫동안 가고 네. 난 다음에 이건 꼭 넣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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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닌 네.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창한 분이 MIT 교수였던 네. 세이머 캐퍼트 교수예요. 네. AI 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MIT 미디어랩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디지털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기술의 학생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지식을 어떤 지식을 정형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전달한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식은 남한테 이렇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하고 네. 그거를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교육학이라고 하는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레고 로보틱스를 만든 분이에요, 이번이요. 아~ 네. 이러한 교육의 핵심은요, 데이터의 질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네. 스스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데이터를 호기심과 그 감각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제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문제 넣고 문제 몇 개 풀고 이걸로 이제 평가하지 말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그 교육 철학입니다. 네, 좋으신데. 저 있을 때도 이거 좀 해주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는 그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죠?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특히 기업체 계신 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는 시야와 전체적인 이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증기기관 아시죠?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은 크면 클수록 그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거대한 증기기관을 지하에 네? 놔두고 동력을 많이 쓰는 기계는 전기기관 근처에 놓고 동력을 적게 쓰면 저 멀리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에너지 전달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뒀거든요. 자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제는 모터가 개발됐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 모터라는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전기기관을 빼고 큰 거대하게 모터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모터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혁신이라고는 그냥 네. 소음 줄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네네. 자 그런데 전기기관 시대의 그 시대를 알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모터만 보던 사람들이 공장에 와보니까는 아 모터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냐. 모터를 작게 작게 만들고 그리고 모터를 작업하는 기계에 그냥 따로따로 붙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작업하는 순서대로 기계를 배치하면 되겠구나. 그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예. 아니 이렇게 쉬운 해결책은 진작에 왜 생각을 못했지? 이게 사람의 마인드가 네. 그 전기기관만 계속 보던 사람들이 그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네. 즉 그만큼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네. 인해서 전체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보는 시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바뀌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좋은 뭐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도 네. 그게 교육 방식에서까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방식도 바뀌어야 네, 되는 네.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피터 주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변화. 네, 근본적인 변화. 네, 변화로서 이제는 이번 강의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그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전체적으로 체험 기반, 직접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너가 해봐라. 그리고 데이터도 직접 네가 구해봐라. 세 번째로 해결까지 그럼 해봐라. 이렇게 직접 해봤어? 인더스트리 장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이런 것들을 체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 나가서 더 유리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좀, 통합적으로 네. 또 개인사고를 네. 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제가 그걸 못 받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장이었습니다. 장.